네, 우주소녀라는 이름을 함께한 지 어느덧 2330일. 멤버들이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우주소녀 퀴즈. 네, 퀴즈를 드릴 건데요. 우주소녀의 역사를 담은 멤버들의 어록 드릴 겁니다. 그 빈칸이 또 이제 있을 거고 그 빈칸 안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름을 외치고 호명하면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빈 씨 퀴즈입니다. 2016년 9월 귀염뽀짝 신인이었던 수빈 씨는 어머 우주에 가게 된다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땡땡땡이라고 말하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루다. 자, 루다 씨. 임다영. 아, 임다영 보나. 정답인가요? 땡. 엑시. 보나. 핸드폰. 여름. 핸드폰. 엑시. 아, 이거 아닙니다. 여름. 오, 아니야? 여름 여름. 손주연. 다영. 엑시. 손주연 땡. 엑시. 다영. 초콜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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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봐. 무슨 초콜릿? 초콜릿. 아, 근데 세 글자잖아요. 초콜릿. 무슨 초콜릿? 개질래. 초콜릿. 그냥 초콜릿. 초콜릿. 정답은요? 아, 갓땡. 초콜릿인 것 같아. 초콜릿 정답입니다. 왜 물어봤어요, 그렇게?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초콜릿? 역시 리더인가요? 아, 일단 수빈이가 초콜릿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을 안 먹는 날을 못 봤어요, 제가. 오늘도 드셨어요? 오늘도 먹겠는데. 맞아, 오늘 먹었어. 이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이게 우주에 갈 때 초콜릿을 들고 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러면은 6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수빈 씨가 외롭고 힘들 때 초콜릿처럼 힘이 되어 주는 게 있습니까? 무조건 핸드폰 가져가야 돼. 핸드폰 가져. 핸드폰이죠. 아, 2016년에 우리가 핸드폰 뺏겼었잖아. 2016년에 우리가 데뷔했잖아.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 없었어. 근데 나에게 초콜릿밖에 없었어, 저 때. 이때 또 초콜릿이 먹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빈 씨 문제였고요. 네, 다음은 다원 씨 퀴즈입니다. 와우. 2018년 인터뷰에서 다원 씨는 3년 차가 된 우주소녀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라는 질문에 비밀이야. 수빈. 활동 때 처음으로 차트인을 한 것이다. 그때 뭐야? 차 안에서 모두 단체로 땡땡 했던 기억이 있다. 엑시! 엑시! 아유, 다른 사람 하게. 자, 엑시 씨. 오열. 아이, 오열? 아, 비슷했어요. 네? 땡! 어, 수빈! 자, 수빈. 어, 눈물? 울었던 적, 비슷해요, 비슷해요. 완전 비슷해요. 땡! 맞았어요. 함성. 아, 함성. 엑시! 연타! 떨어졌어요. 환호. 아, 아니에요. 연정. 땡입니다. 연정. 연정. 울면서 좋아했던. 자, 둘째가 보시죠. 자, 아,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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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빈. 엑시. 수빈. 엑시. 글성? 글성. 글성. 수빈. 땡.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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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단체로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은성. 자, 아, 보나. 땡입니다. 은성. 네. 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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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내리고 환호를 주자. 아, 두 글자. 자, 보나. 땡. 보나. 감격. 아, 오, 아. 약간 좀 오고 있어요. 자, 이름 다영! 이름 하나 둘셋 다시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다영! 다영 씨. 자, 다영 씨 목소리 너무 커요. 격분. 아, 루다. 땡땡땡. 루다. 자, 루다 루다. 감동. 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약간 저기, 비슷한 콘텐츠예요. 문법이 안 맞아. 감동했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약간 약간 맞는데? 그 벅차오르는. 아, 표정을 보여 주세요. 하나 둘 셋. 약간 감동이랑 그 같은 결인데. 어? 약간 이거지. 좀 더 격해요. 감동보다. 지금 연정. 격해요, 연정. 뭐야, 표정으로 말해요, 말요. 뭐야, 뭐 독심술사예요? 이거 환호? 여름? 탄식? 어, 약간 그 보나. 탄성? 탄식? 감탄? 아니 아니요, 약간 탄식은 아닌데. 네. 아, 이거 그 첫 그 자음이 똑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 수빈! 네네, 수빈. 탄성? 탄식? 아, 아닙니다, 비슷해요. 탄? 아, 비슷한데. 탄광?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자음만, 자음만. 자, 티그 시작해요, 티그. 통곡. 어, 어? 와, 맞나 보다. 종이 떼고, 자, 종이 맞다, 떼고. 자, 정답, 통곡입니다. 아, 내가 하지 않았어? 아, 나 오열했구나. 아, 자, 통곡이라고 들었어요. 비슷했어요. 이게 그 차에서 또 특히 비밀이야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모두 울었다고 하는데. 우리 그랬어? 통곡이라는 말을 썼어. 통곡이라 기억이 안 나, 2016년이잖아. 또 뭐 새롭게 업데이트된 통곡했던 뭐 그런 날이 있습니까? 우리 콘서트에서 아, 아, 네. 통곡했을 때. 맞아. 아니, 그때도 울었고 저희 콘서트 때도 콘서트 다 때.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이제 업데이트가 네, 됐군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루다 씨 퀴즈입니다. 2018년 12월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루다 씨는 요즘 꽂힌 취미로 땡땡땡에 빠졌어요라고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재밌을 것 같아요. 18년 취미를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아,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힌트 주세요. 힌트요? 땡땡 땡땡 땡땡
아는데 이 땡땡땡이요? 게임. 아. 아니야. 땡 이름 좋았어요. 이름 외쳐 주세요. 땡땡땡이. 그러니까 땡띠고 땡땡이. 네네네네. 어. 손들 자기 이름 외치고 수빈 수빈 수빈. 아, 수빈. 아 그거 뭐죠? 책에 이렇게 하는 건데 숫자 이렇게 써 가지고. 수도쿠. 아 보나. 보나. 시쓰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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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시쓰기. 과연 보나 정답입니다. 맞네. 맞아. 맞아. 시쓰기가 취미라고. 나 그때 시 글을 좀 썼었다. 언니 지금도 써? 지금은 감성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시가 잘 안 떠올라요. 그때 썼던 시 중에 기억나는 시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아 없어요? 아주 짧은 시도 없어요? 없어요.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시 있습니까? 진짜 웃기다. 나 기억나. 개기월식. 맞아. 그때 개기월식이라고 진짜 감성이었다. 네, 그리고 그 우정분들에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머머. 우정이 알 텐데. 한번 읊어주십시오. 우정이 알아요. 시 한번 시원하게 읊어주세요. 개기월식.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해요. 네, 다음 네, 개기월 씨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은 연정 씨 퀴즈입니다. 뭐지? 2019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연정 씨는 우주소녀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우주소녀의 무대는 땡땡땡이 있다. 엑시! 반응이 나왔을 때로 땡땡은 뭐지? 여러분 하나 둘 셋 하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야 하나도 안 들려요 정말. 자 한 번 더 하지. 하나 둘 셋. 액션. 액션이 시켜주세요 이 정도면. 벅참. 네? 아 땡땡땡이라고요. 벅참. 아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수빈. 벅참 땡. 수빈. 수빈. 감동. 감동 땡. 다영. 이거 어려워요 근데. 다영. 다영. 컨셉. 컨셉 땡입니다. 보나. 다원. 보나 보나. 희열. 수빈. 땡. 수빈. 윤서. 한방. 어? 한방? 한방. 한방이? 땡땡. 어, 조금 한방? 비슷해요. 조금 비슷해. 어. 약간 땡땡입니다. 조금 힙하게 들어갔어요. 힙하게. 힙하게. 엑시. 다영. 엑시. 색깔. 어?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땡. 땡땡. 은서. 한 글자. 울림. 은서 땡. 울림 땡. 보나. 보나. 연정. 땡. 연정 땡. 막해보세요 그냥. 다영. 설아. 느낌. 되게 약간. 무대가 뭐가 지금 있다. 지금 수빈 씨를 보면 약간 또. 그 은서. 수빈 씨의 약간 의상, 아, 수빈? 의상이나 약간. 수빈. 수빈. 너 아까 뭐라 그랬는데. 우주순의 무대는. 강렬? 아. 강렬이 있다? 다원, 다원. 다원. 열정이 있다. 어. 열정이 무슨 색이죠? 땡! 어. 다영! 네. 레드. 어? 엑시! 어,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색깔이 왜 들어가나요? 아, 네, 잘못 봤는데 그 글자와 약간 되게 비슷합니다. 아? 뭐? 그 글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수민 씨의 옷을 보면 엑시! 활활 타오르는 그게 떠오르잖아요. 다영! 엑시! 활력. 그 글자와 모음 하나 차이예요. 활? 여름! 여름! 강렬? 어? 강렬 아닙니다. 무슨 뭐 맛이에요? 뭐 맛? 엑시! 엑시! 매운맛.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맵다. 우주 순회 부대는 마라. 엑시! 엑시! 마라. 네, 엑시. 맵다. 아니요. 그걸 아니고요. 설아. 열정. 했어. 아, 열정 땡. 땡. 엑시. 엑시. 뭐를 이렇게 하는 맛이 있죠? 뭐 하는 맛이? 야! 아, 보는. 엑시! 수빈! 엑시! 보는. 두 글자. 아, 다영. 설아! 설아! 어? 불맛! 불맛! 아, 예. 정말입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속이 터질 뻔했습니다. 예, 아우. 어렵다. 무튼 일단 설아 씨가 또 맞춰주셨고 지금 설아 씨가 두 문제를 또 지금 맞춰주셨습니다. 이게 참고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게 상품이 있습니다. 네, 아주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자, 설아 씨 퀴즈입니다. 2019년 10월 방송 인터뷰에서 측정해준 설아의 목둘레는 저 연정. 네? 아직 아, 잠깐만 인치예요. 센티미터요. 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 자, 몇 센티미터일까요? 목둘레는 하나. 연정으로 나 목 진짜 얇아. 둘, 셋. 연정. 자, 연정. 23cm. 어,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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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자, 17cm? 아니, 업이라고. 자, 연정. 자, 엑시. 24. 업. 연정. 다영. 자. 연정. 자, 저 연정. 26. 어. 업. 엑시. 오케이. 아, 날봐. 수빈. 엑시. 엑시. 네. 27. 어? 날봐, 날봐. 27 땡. 다영. 루다. 수빈. 루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루다. 자, 루다 시 한번 들어야 돼. 네, 루다. 30. 오! 수빈. 엑시. 다영. 자, 다영, 다영. 29. 보나. 어디라고? 엑시. 보나, 보나, 보나. 자, 보나. 31. 31. 맞을까요?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지금도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있구나. 네, 또 한번 재주세요 목둘레를. 이거 어떻게 돼? 재줘. 아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아 이게 다 소품이 숨어져. 왠지 더 얇아졌을 것 같아. 와 31이면 얇아 보이는데? 나 목이 얇아.
기린이요? 자 지금은 몇 센티미터 28cm예요. 28. 28. 아 28로 이제 줄었네요. 또 정보가 정정이 네, 정정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또 혹시 뭐 목둘레 본인 목둘레 궁금한 분 있어요? 저기 재고 있어요. 저희 멤버 중에서 제일 마른 멤버거든요. 제일 말랐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목이 길어요. 너 20cm도 안 나올 것 같아. 에이 그거는 15? 19? 25? 몇 센치예요? 30. 30. 내가 목이 얇아 근데 진짜로. 맞아 언니. 얇은가 봐. 나는 미공개로 할게요. 이게 또 목둘레가 뭐가 그런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전혀 상관 없긴 하죠. 너무 갈까봐요. 전 미공개로 할게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겠습니다. 엑시씨 퀴즈예요. 네. 2020년 5월 진행된 엑시의 단독 인터뷰에서 리더로서 우주소녀를 자랑해달라는 질문에 엑시는 우리 멤버들 땡땡이 너무 땡땡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땡땡이요? 네, 우리 멤버들 땡땡이 아~ 너무 땡땡이. 루자, 다영, 루다. 아, 하나 둘 셋 외치자. 근데 제가 맞추는 건 안 되죠. 엑시가 한 우주소녀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다영, 연정! 루다. 하나, 둘, 연정! 셋. 루다. 연정이 빨랐잖아. 연정. 내가 빨랐어. 우리 멤버들 열정이 너무 넘침. 땡. 다영. 루다, 루다. 루다, 루다. 다영. 우리 멤버들 매력이 너무 많다. 다영, 다영, 다영. 다영, 다영. 우리 멤버들 실력이 너무 월등. 아. 여름! 우리 멤버들 실력이 너무 좋다. 하나 맞았어요. 실력! 왠지 좋다. 하나 맞았어요. 하나. 다영! 다영! 손만 시켜줘요! 다영! 저 시켜줘요! 설아 설아 우리 멤버들 성격이 너무 좋다. 수빈! 고등학교! 진중이야! 진중이야! 저렇게 진심으로 도보적이네요. 저거 가져가잖아. 네 독보적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엑시 씨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22년 버전 우주소녀 자랑 한번 시원하게 와, 해주세요. 나 오늘 무슨 우주소녀 자랑이요? 네네. 저 두 글자 두 글자만 바꾸면 네. 우리 멤버들 얼굴이 너무 예뻐. 쩐다. 얼굴 쩐다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쩐다 안 되나요? 아니 왜? 괜찮은데 뭐 또 혹시나 뭐 아니, 다른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네 맞아. 우리 멤버들 얼굴이 너무 쩐다. 알겠습니다. 얼굴 네. 쩐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쩔어 있다 아니고 쩐다.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은서 씨 퀴즈 갈게요. 다음은 은서 씨 퀴즈입니다. 2021년 5월 우주소녀 더 블랙의 인터뷰에서 은서 씨는 우주소녀 더 블랙에게 땡땡땡땡은 태어났을 때 잠시만요.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는 전화. 대답을 하셨. 잠시만요. 은서 씨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문아 씨 하나 둘 셋. 카리스마. 어머. 아, 땡.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카리스마 아니야? 아니요. 하나 둘 셋. 몰라요. 엑시. 엑시. 반전 매력? 비슷하다고? 카리스마. 땡. 다원. 다원. 큐티 섹시? 엑시. 반전 섹시. 땡.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아니라고요? 은서. 네 비슷해요. 못해 섹시. 땡! 보나! 자기 보나! 카리스마랑 비슷하다고요? 네 이번에... 마스카라? 에? 아 뭐야! 네. 이번에 그 수우파에서 많이 쓰였던 많이 봤죠 또 수우파에서 수우파에서요? 아! 다원! 다원! 걸크러쉬! 걸크러쉬!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진짜 알아? 똑똑하다 언니 네 우리 멤버분들이 은서 씨에게 찐 걸크러쉬를 느낀 적이 언제이신가요? 벌레 아무렇지 않게 잡아줄 때 그때 바퀴벌레를 때려잡아줄 때 언니가 나방 이런 거 진짜? 그냥 맨손으로 그냥 때려잡아요 와 바퀴벌레도요? 바퀴벌레는 휴지 써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원래 가끔은 살려서 이렇게 내보내요 방생도 해줘요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진짜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멋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름 시 퀴즈 갑니다 네 2019년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름 시는 이 멤버의 여기가 부럽다 하는 점이 네?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엑시 연정이랑 루다 언니의 땡땡땡이 면이 부러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뭘까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하나 둘 셋 연정이랑 땡땡인 면 땡땡땡 연정이랑 루다 언니의 설아 설아 낙천적 낙천적 정답입니다 대박이야 와 어떻게 한 번에 들어와 들어와 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아나요 이거를 맏언니네요 아니 지금 설아 씨가 완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도 그거 네. 아니 여름 씨 걱정이 많은 편이세요? 네 사소한 걱정이 많아요 저. 오늘 제일 걱정됐던 건 뭐예요? 최근에 걱정이 있나요 혹시? 나 너 뭔지 알아. 알지, 밥 뭐 먹지? 알지 불면 어떡하지? 아니야. 요즘 걱정이 없어졌나? 걱정이 없었나?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여름아. 네. 그러면 또 여름 씨가 좀 더 네. 파워 긍정 요정이 될 수 있도록 연정 씨와 루다 씨가 에너지를 좀 한번 전해주세요. 어떻게 전해줄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전해주시면 돼요.
마침 또 붙어 있네요 이렇게. 진짜 낙천적이게 우리. 이렇게 하트 날려. 아 그래. 내가 위할게 언니 말해. 하나 둘 셋 낙천. 야. 아 여러 친구가 있나요? 이게 맞나요? 있나? 여러 친구가 약간 걱정이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네. 아무튼 뭐 낙천적이게 좀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보나 퀴즈입니다. 2021년 인터뷰에서 보나는 루다보다 자신 있는 것으로 제가 루다보다 땡땡땡이 많아요라고 답했는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수빈. 자, 루다 씨. 머리숱. 아. 머리숱. 아, 머리숱. 아, 머리숱. 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기억가. 나도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루다 씨도 아, 보나 씨보다 이게 더 자신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트월킹. 자랑할 만한 거? 트월킹이요. 트월킹이 더 자신 있다. 아하, 제가 요즘에 트월킹을 좀 열심히 연습을 했. 더니 보나 오늘 능가자. 어떻게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고 싶으신가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온던지 한번 틀어주세요. 그러면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루다 트월킹? 네. 맞아요. 언제 오케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영 씨 퀴즈입니다. 2022년 어? 우주소녀 쪼꼬미의 다영 씨는 수빈 신흥 여름 수빈 신흥 투통령 쪼꼬미는 땡땡땡과 땡땡의 옆자리를 노리고 여름,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했을까요? 여름 수빈. 여름 수빈. 자, 수빈 언니요. 수빈 씨. 수빈. 수빈 저예요? 네. 네. 아 뽀로로 펭수의 옆자리를 노리고 아, 있어요. 아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와 이게 뭐 서로 정말 뭐 빨리빨리 맞추네요 그죠? 네. 이게 또 그렇네요. 서로의 워낙 팀워크도 좋고 어려워. 또 7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이게 많이 잘 맞춰주셨는데 자 이제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멤버를 네. 발표를 하도록 할 텐데 이건 뭐 모두가 알고 있죠? 독보적이죠? 네. 어차피 1위는 설아. 네, 네 문제로 설아 씨가 1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여름 저격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풀매트를 무려 풀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전 절고 열심히 했는데 축하드려요. 전단을 쳐서 정말 시원해요. 어, 풀매트 이거 3kg야. 축하드립니다. 이번 여름 시원하게 됐다. 시원하게 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 되게